Airplane Wingland. 자, lesson 선생님이 그냥 여담으로 이거는 극소사라고 그래. 극소사. 무슨 말이냐면 이 품사인데 뭐든지 작게 만들어 버려. 여러분 booklet이 뭘까? booklet. 여러분 소책자라고 알아요? 안내책자 같은 거, 소책자. 그렇죠? pamphlet, booklet. 여러분 piglet은 알죠? 돼지 새끼. 새끼 돼지인가요? 렛이 들어가면 다 뭐다? 작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winglet은 뭡니까? 비행기의 작은 날개겠죠. If you look at an airplane's wings, 여러분들이 비행기의 날개를 보면 you can sometimes 가끔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볼 수 있다 되지만 적어서 알 수 있다라는 뜻으로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find out으로 바꿔서도 이해가 더 편할 수 있어. 알게 된다. The tip of tips are turned upward. 자, 여러분 항공기 보죠. 항공기 비행기 보면 어때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가지고 비행기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맞죠? 비행 안 타봤나요? 이런 식으로 되죠, 그렇죠? 그렇죠. 양력이 생기는 기준이 이렇게 되잖아. 근데 끝을 보면 어떻게 돼, 비행기가? 갔다가 여기는 이렇게 되는데 옆으로 밀어보지만 이걸 바로 옆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비행기가. 그리고 엔진이 이렇게 두 개 달려있죠. 이렇게. 이 비행기 이렇게 멈춰갖고 그 다음에 뒤에 건이 있고 여기. 그렇죠? 그러면 정면이 이렇게 되겠죠. 비행기. 어? 맞죠? 여기 올라가잖아. 이게 윙렛이야. 살짝 손가락이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자, turned 뭡니까? turn은 올라가짐을 당한 거죠. 수동태가 되는 거야. tip이 뭐냐면 이 끝을 tip이라고 그래요. 끝이 어떻게 위로 올라갔다면서 turned up. 해봐. turned up. are turned upward. 네. upward는 위쪽으로란 말이거든요. 위로. 위쪽 방향으로. 이러한 것들은 뭐라 불린다? arc code는 winglet으로 불린다. arc code가 뭐뭐라고 불린다고 여러분 알고 있죠. 그리고 그 winglet을 may look neat. 뭐야, 조금 멋져 보이죠. 깔끔해 보이죠. 그렇죠? 예, look은 여러분 알다시피 감각동사잖아요. 예, 형용사가 바로 오는 거. 다 이건 중학생도 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약간 아담해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they have immeasurable 말. measurable 뭐죠? 이 측정 가능한에는 말이잖아. 근데 이거는 적어서 significant 들어갔고 있죠. considerable. 자, 읽어볼까? significant. significant. considerable. 뭔 뜻이냐면 상당하네는 뜻이야. 상당한. 얘네들이 이 작은 그 조그만 꼬리 날개처럼 보이는 요 친구들이 아주 상당한 이 뭐야? 이점을 갖고 있다. 이점. 자, 공학자들이 새를 연구했을 때죠. 이거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했을 때 그들은 observe 했다. 아까 요 과제 이 과의 제목이 뭐야? observe잖아. 뜻이 뭐죠? 관찰하다. 근데 그때 말했지만 법을 준수하다는 말도 있긴 했다. 관찰했을 때 뭐가 또 that 디아를 관찰한 거야. 뭐라고? that 절을 관찰한 거야. 근데 얘 있는 that 절은 뭐 비슷해? 여기 that하고 거의 똑같죠. that 디아를 알게 되다. that 디아를 뭐 관찰했던 거. 새의 날개가 끝이 있는데 이게 주관되죠. 근데 어떻게 turn up 위로 올라간 걸 알 수 있어. in flight 뭐 할 때 비행시. 비행시에 즉 날아다닐 때. 그쵸? 새 날개가 이렇게 하면 세 가지 그리기가 좀 그런데 불편하나? 닭은 좀 아니셨나? 굉장히 지금 선생님 잘 그리고 있는데 어? 여기 끝이 어때? 여기가 올라간 걸 알 수 있지. 그치? 이게 올라간 걸 관찰한 거야. 네.
선생님 좀 지워주세요. 집중이 안 돼요. 이렇게 국내 최초의 그림 그려주는 영어수들. 이게 주관된 거야. 이 날개 끝이라고 하는 끝머리가 이게 선행사지. 그 수일치를 그려주는 거죠. 그런데 물어볼게 얘들아. 여기 왜 동사가 과거가 아니고 현재 동사 나왔어? 관찰한 건 언제야? 과거에 관찰했잖아. 그럼 관찰했을 때 때문에 관찰했을 때그 당시에 상황이면 turn 돼야지. 왜 turn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지금도? 그러니까. 네, 지금도? 여러분, 날개가 보여요? 아까 새 다시 그려야 되나? 지금도? 그러하다. 그러면? 뭘 써야 돼? 단순 현재 써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면 시제를 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는? 현재 시제를 선택해야 돼. 해는 동쪽에서 뜨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나, 이렇게 하는 거죠. 주현 came to know that the sun rises in the east. 주니는 세상 처음으로 at the age of 17, 17세의 나이에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을 알게 됐다. 알게 된건막 3일 전이야.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인데 해가 동쪽에 뜨는 거 3일 전 알게 된 거야. 그런데 아까 말하고 그래. The sun rises in the east. 단순 현재 쓴 거야. 이유가 뭐야? 3일 전에 봤을 때는 동쪽에서 해가 뜨고 있는 내가 서쪽에 뜨는데 이렇게 발견했단 말이야. 근데 왜 단순 현재 썼지? 그때도 동쪽에 떴지만 오늘도 내일도. 그래서 현재 쓴 겁니다. 자, 그이 엔지니어들이 새의 비행하는 모습을 보며 날개 끝이 끝머리가 약간 turn up 위로 올라간 것을 보고는 그쵸? that there를 알게 된 거야. 아까 find out 비슷한 거죠. 다 명기대시 계속 나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선생님 갑자기 멈추고 싶은 건 여기 대신 뭐다? 명의대. 그렇죠? 여기 대신 뭐다? 명의대. 여기 대신 뭐다? 명의대. 이 대신 주관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아 다르다. 그래서 색깔을 형광펜으로 칠하는 거야. 빨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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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봐도 다르다. 그리고 또 조심해야겠죠. 뭐야? 여기 끝은 올라감을 당하는 건데 여기 끝은 그냥 올라간대. 여기는 왜 수동태고 같은 거 만약 끝이 올라간다는 건데 여기는 또왜 능동태인가? 왜 그럴까? 새잖아. 새가 지가 직접 하는 거고 비행기는 꺾여 버린 거지. 왜? 그냥 이런 거보다 뭐 누구 입장에서는 공격자가 공부해 보니까 날개 셀이 꺾는 거잖아. 원래 이랬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꺾어 올린 거죠, 이렇게. 그건 인위적이다, 인위적이지 않다. 인위적이죠. 그리고 위는 봐, 인위적. 이거는 뭐죠? 자연적이죠. 새가 그렇게 한 거는 자연적인 거죠. 인위적인가? 수동태. 자연적인가? 능동태. 오키도키? 자, 그래서 그 공학자들이 발견한 사실은 the tips. 이 tips는 새의 팁이겠죠. 그렇죠? 그 팁은 스무트 동사입니다. 뭐 어떻게 한다? 부드럽게 한다. 원활하게 한다. Lubricate. 루브리케이트라고 해서 윤활제를 주다면 부드럽게 하나요? 동사로 생각해보자. 뭐를? 플러그 뭡니까? 공기 흐름이죠. 그냥 the air flow 해도 돼요. 공기 흐름. 또는 공기의 흐름. 자, 이거 아주 중요해 나오네요. 따라봐. 계속존용법. 계속존용법. 계속존용법은 해석을 왼쪽 끝내고 그 다음 하면 된다. 그래서 그들은 새 날개의 끝이 공기 날개 주변의 공기 흐름을 부드럽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새로 하여금 어떻게 에너지를 보존하게 도와준다. 말때날때 시험 출제 별표 다섯 개 중에 네 개라고 봅니다. 일단 계속적인 법이야. 선행사는 누구야? 여기 전체다. 이 선생님 빨간색 여기가 선행사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법이야. 자, 선행사 문장 전체이기 때문에 단수의 복수야. 그렇죠? 그래서 주관되어. 이거 사실 얘는 주관되잖아. 주관된데 주관되다면 반드시 뭐 뭡니까? 동사가 오는 거죠. 왜 단수야? 문장 전체가 선행사입니다. 따라보세요. 계속적용법은 선행사가 명사이거나 문장 전체.
근데 명사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가 오는 거야. 근데 문장 전체가 선행사면 빼박으로 그냥 단수지. 무조건. 이런 거 틀리지 마세요. 자, 이거 대수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자, 정윤이, 대수로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있다. 그렇죠. 바꿀 수 없습니다. 잘했네요. 이 help 부정사야. 준 사역 동사.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로 동사 원형이나 to 부정사지. 지금 뭐하니? 동사 원형 맞죠? conserve 뜻은요? 보존하다. 그래서 보존은 뭘 보존해? 에너지를 보존해. 이게 또 나오죠. when 원래 뭐였어? when they fly. 얘들아 이거 밑에 보지 마. 이 병신. 여러분. 여기 이 데이가 사실은 여기 날아가는 이 데모 같은 거죠. 그렇죠? 같기 때문에 빼요. 그럼 여기서 날때 누가 나는 거야? 새가 날지 뭐. 공학 자리 나니? 이 데이니? 이 공학자들이 날 때.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아닙니다. 이 데이, 때 이거.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잖아. 분사든, 동명사든, 부정사든, 뭐를 할수 있다? 땡땡, 상, 땡, 땡, 어. 뭐를 할수 있다 그래? 의? 의미상의 주어를 할수 있죠. 그래서 flying 하는 대상이 누가? 누가? 행위 주체 누가 날아? 새가 나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능동이야, 수동이야? fly가 능동이기 때문에 when flying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 구문 중에 선생님이 얘기한 거 뭐야? 접속사가 대체적으로 유지되는 분사 구문의 경우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분사일 때? 접속사 유지되는 분사 구문. 뭐가 있다고 그랬어? be, for와 after. 왜? 순서를 나타내기 때문에. 또 while과 when, 뭐뭐 하는 때. 그쵸? 얘네들이 분사 구문으로 바뀌는데 뒤에 뭐야? ing나 pp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는다. 제일 많이 생략되는 거 뭐야? 완전 호구, 개호구. 뭐죠 이건? as. 또 심지어 if나 though, although 알죠? 비록 머물지라도. 얘네들이 생략이 잘 돼. 의외로. 굉장히 쉬워 보이는 애들은 유지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나올 때. 그 요시 문제 나온다고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자, 그 엔지니어들은 생각했어. 이 데스 무슨 데? 이거? 빨간색이야. 아, 빨간색 무슨 데시였어? 빨간색. 빨간색. 무슨 데시였죠? 내가 그래, 막아. 명의 데스. 명의 데스 해석할 때 뭐뭐라? 고, 뭐뭐라는 것이라 그랬죠. 자, 공학자들은 생각해서 뭐라고? 만일에 이것이 새에게 효과가 있다면, work는 일하다 아니다? 작동하다. 효과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새한테 효과가 있다라면, why not? 비행기는 왜안 되겠어? 이해됩니까? 오케이? The end result. 자, 마지막 결과죠. The end result. 결과는 단어 이름 뭐 있어요? outcome. 그렇죠? 또는 output. 이게 전부 다 결과죠. 자, 마지막 결과는 that였다. 자, 빨간색이야. 양정윤. 빨간색 that은 무슨 that? 명이 됐습니다. that야. 즉, 비행기의 이 winglet은 help keep. 주윤아, help라는 동사 특징이 되지. 지난번에 말했지. 어떤 거야? 뭐가 없는데도 뭐가 온다고 그랬어. 목적어가 없는데도? 보통 우리가 준사익 동사라면 목적어 나오잖아. 그 다음에 to 부정사나 동사 원형 오는 게 금방 더 얘기했잖아. 얘는 뭐가 바로 와? 동사 원형이나 to 부정사가 올수 있다는 거. 이거
시험 포인트. 이거는 세 개, 별표 세 개. 그럼 뭘 도와줘? 비행기의 윙렛이 유지하는 걸 도와지. 그렇죠? 근데 keep이라는 동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게 몇 형식인 것 같냐? 5형식이요. 그러면 어때?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로. 선생님 목적보로 가장 흔한 게 뭐라고 그랬어? 형용사가 가장 많이. 그다음 PP가 많이 오죠. 그러면 어떻게? 비행기가 뭐 어떻게? 형용사 온 거죠. 더 작게. 아니 선생님, 스몰러가 어떻게 형용사예요? 비교급이지. 형용사의 비교급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형용사입니다. 더 작게, 더 작게 뭐 하도록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게. 그렇죠? 이해됩니까? 왜? 여기에만 올라가도 날개가 굉장히 클 필요가 없잖아. 에너지가 많이 필요 없게 돼요. 그렇죠? 자, 코마인지입니다. 뭐죠? 분사 구문. 이거 선생님 그때 뭐라 그랬죠? 적어봐. Which saves. 윤호야, 이게 뭐냐? 뭐라고? 이게 뭐라고? 그렇죠. 호통 친다고. 틀린 게 아닙니다. 이게 계속지연법이죠. 그쵸? 근데 이게 뭐라고요, 지윤아? 주격 관계다. 계속적용법이 아니라 주관대야. 뒤에는 뭐야? 무동사야. 일반 동사. 주현이한테 묻겠다. 주관대와 일반 동사를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렇죠. 분사구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현재 분사구로 바뀌긴 했지만 해석을 할때 이렇게 하면 딱 좋죠. 뭐뭐 하면서. 좀 따라봅니다. 최종 결과는 비행기가 비행기 윙렛이 비행기들이 크기가 더 작아지는 것을 유지하도록 도운다. 이것은 바로 연료 비용을 10%가량 줄인다. 알겠죠? 알겠죠? 여러분, 날개 안에 꽉차 있는 게 뭔지 알아요? 1번 방구, 2번 유노트름, 3번 기름. 예, 기름으로 꽉차 있어요, 비행기는. 여기 날개 뭐가 있다고? 그럼 생각해봐. 기름 어디 넣을 거야? 동체 넣을 거야? 동체 넣으면 안 된대. 터지면 바로 사람도 죽거든. 날개 넣어놨어. 알겠나? 날개 또 뭐가 있어? 엔진 있잖아. 그렇게 있는 거야. Oh my gosh. This is beneficial. 득이 된다. 아까 benefit 있었죠? 알겠나? 이것은 득이 된다. Not only는 not just로 바꿀 수 있고 not just도 not only로 바꿀 수 있잖아요. Not only A, but also B 뭐야? also는 완전 찐따라 가지고 생략이 잘 되죠. A뿐만 아니라 B도. 읽어볼게요. This is beneficial. Not for the environment, but also for passengers' wallets too. 이거 뭐야? 탑승객의 지갑에 득이 된다는 무슨 말입니까? 비행기 값이 싸지는 거죠. 그래서 적어서 이거 for 명사 병렬구죠. 자, 이거 중요하죠, 그렇죠? 이거는 출제 범위, 출제 가능성 두개 봅니다. Sea urchin, urchin은 뭡니까? 우리가 이거 좋아하죠. 우니, 우니라고 그러죠. 성게알. Urchin, sea urchin, 해봐. Urchins. Sea urchins may be eaten in some parts of the world. 그러니까 바다 성게는 세계의 일부 지역에, 이게 part가 부분인데 그냥 지역, regions요. 우리나라 잘 먹죠. 진짜 잘 먹죠. 어디더라? 어디 나라인데 뭐 성게를 다 버린대. 전복도 안 먹어 그건 그 사람들. 그 우리 와 미쳐버리죠. 새우 뭐 새우도 안 먹는데도 막. 막 이거 있잖아 그 대하라고 이따만한 거 이런 거막 아무도 버리고 막 우리는 씨 먹고 죽고 막 Maybe eaten in some parts of the world. 여러분 성게가 먹니 먹히니 수동태죠. 먹혀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they can also damage. 그들은 또한 어떻게 뭐야
손상시키죠. Parts, 부분 of the sea environment. 바로 바다 환경의 여러 부분들을 손상시키죠. 뭐가? 그들의 bony mouth. bony가 뭡니까? 이런 bony 뭐예요? 뼈죠. 여기다가 y를 붙이면 어때? 뼈가 있는 이런 말이거든요. spine이라는 말이에요. 그가 뼈가 있는 주둥아리 때문에 피해를 끼치죠. 선생님 그 갑자기 생각나는 투구개 알죠? 투구개. 투구개 피가 파랗잖아. 그래가지고 화장품과 뭐 백혈병 치료인가? 그거 이용되잖아. 그렇죠? 굉장히 유명해. 근데 지금 투구개가 어떻게 이용되는 줄 알아요? 실험실에 넣어가지고 인큐베이터 뭐 이렇게 그 뭐 링거 맞으면서 어떻게 그 도구 위에 올라 있어. 공장처럼. 그 지속적으로 개를 빼고 개를 살려주는 거야. 학대 중에 학대. 그래서 sea urchin mouth, 이 바다 성게의 주둥아리는 looks like죠. 여러분 뭐처럼 보이다 알죠? 우리가 look like 다음에 명사거잖아요. 예. 우리 보통 우리게 감각동사는 이 주어 다음에 이 look 오고 그 다음에 형용사가 보통 오거든요. 근데 명사가 오려면 이렇게 전치사 like 된다. 그런데 Allah는 이게 like를 수식해주는 거야. 보이긴 보이 뭐뭐처럼 보인다는데 많이 뭐뭐처럼 보다 굉장히 닮았다는 거죠. A five fingered 뭡니까? 항상 ed 붙이면 뭐뭐의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뭘까? Webbed feet. 봐봐, webbed feet. 이 webbed feet은 뭘까요? 어? 요런 다리, 요런 발. 무슨 발인 것 같아요? 갈퀴가 있는 바 이게 웹이요 웹드 피트요 오리발 같은 오늘 여러 보여주네 진짜 아까 그 눈 하나 있는 새 등장한다 그러니까 five finger d 하면 이 하이픈 붙여가지고 다섯 개 다리가 있는 아, 다섯 개 손가락이 있는 그럼 클로가 뭐야 클로 이게 클로잖아 그쵸 이 그, 보통 동물들의 여기를 클로라고 하거든요 여기는 포우라 하고 앞발을 포고 이 다리가 있는 요 발가락을 클로우라 그냥 그게 뭐야 다섯 개 손가락이 있는 이 발톱과 닮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you might see 여러분들은 보지 볼 수도 있어 어디 while trying to pick up prizes at 이거 알죠 아케이드 먼저 하는 오락실에서 이거 있잖아 이거 인형 뽑기 그거를 얘기하는 그래서 인형 뽑기를 고르려고 노력하는 동안 또 분사구문이죠. 아까 선생님 분사구문 중에 접속사 살아있는 것 중에 이거 있다고 그랬죠. while 아닌지 뭐 하는 동안. 그러니까 그 게임장이나 오락실 가가지고 이렇게 이거 있죠 이거. 이런 식으로. 타조 닮았는데 갑자기. 뭐지? 많아 잘 그린다. 이렇게 이래가지고 선물 이제 가져가는 이런 거. 이게 지금 잘못된 거죠. 자, 이 디자인은 놀랍게도 뭐뭐의 효율적이다. 여러분 보세요. Be good at 알죠? 뜻이 뭡니까? 뭐뭐를 잘한다 이 말이잖아. 뭐뭐에 잘한다, 뭐뭐에 능숙하다는 말이야. 근데 이게 be great at 뭐야? 엄청 잘한단 말이야. 그럼 이 똑같아요. Be efficient at 하면 efficient 뜻이 뭐예요, 여러분? 효율적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be efficient at 다음에 아니죠면 뭐뭐 하는데 효율적이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be efficient at ing ing에 효율적이다. 뭐에 효율적이 돼요? grabbing, grabbing 뭡니까 여러분? 잡다는 말이죠. 잡는 것에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grinding 뭡니까? grinding, 선생님이 커피를 grinding 하잖아요. 뭐야? 갈다, 분쇄하다 이 말이죠. 이런 구조가 딱 잡는데도 당연히 그래 우리가 그 선물 잡을 때 이거 요 모양 쓰는 이유가 딱 뭔가를 잡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또 어떻게 뭔가를 가는데도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the efficiency 아까 말했던 efficient라는 이 형용사의
명사형이 efficient야.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effective는 뭐야? 효율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효과적인이고요. 이거의 효과는 effectiveness입니다. 다르다는 거 기억하세요. 효과성. 효율과 효과는 다릅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연의 디자인, 아까 sea urchin, 바다 성게의 그 주둥아리와 같은 이 자연적 디자인의 효율성은 is now being tested. 현재 진행 수동태죠. 현진수. 그렇죠? 현진수. 정윤이 남자친구 이름 현진수. 진수야, 현진수. is being까지가 현재 진행형. being tested가 BPP이기 때문에 수동태야.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뭐뭐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자연의 디자인의 효율성은 지금 검증 또는 실험되고 있는 중이다. 뭐를 위해? For incorporation. 이거 명사 시험 문제 넣을 수 있어요. incorporate가 통합하다라는 뜻의 동사요. 이거 유사어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시험에 많이 넣는 것만 위주로 integrate, integrate, 또 unite,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 보면 되겠다. 그래서 통합이라는 명사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명 전지사가 왔으니까 어디로? Missions in space, 우주 임무죠. 우주의 임무와 결합되는 것을 위해 지금 테스트되고 있다. 오케이? Okay?